남도 모르는 기묘한 이야기. 이야기는 기원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자꾸 보잘것없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이웃 강대국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번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진지를 만들려는 그곳을 어떻게 알고 매번 적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 중 누군가 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적보원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가 적국에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 예언뿐 아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미스터 엘리라고 부릅니다. 그자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의 왕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자를 잡으러 갑시다.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미스터 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자만 해치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소? 장군님, 미스터 엘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좋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당장 그 자를 잡으러 가자. 이상하네. 여기 분명 낯이 익은데 우리가 한번 지나갔던 곳인가?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네 번은 지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길을 잃고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이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길을 잃다니 심상치 않소. 그만 돌아갑시다. 무슨 소리요? 돌아갈 수 없소. 기필코 미스터 L을 잡아 죽여야 하오. 저기 사람이 옵니다. 저 사람한테 길을 물어봅시다. 이런 장군님들, 길을 잃으셨습니까? 조행길이라서. 근데 이 근처에 미스터 L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소? 아, 그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소. 그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아무예, 잘 알단 마다예. 근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막 그러긴 한데 제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네. 막 그것까지 모시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겠소? 아유, 아무예. 버들 따라오십시오. 승박기 와일리시 그렇노? 국왕 폐하 큰일이 났습니다. 뭔 일인데 그렇노? 적의 군사들이 이곳 순호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어쩌 그런 일이 있노? 적의 군대가 이곳까지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 다 뭐하고 자빠졌노? 그게 적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행군을 하면서 얌전히 들어왔습니다. 행군을 해왔다고? 어쩌 그런 일이 있노? 대체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왜 이리 사람들이 많소? 어딘지 모르지만 핫플레이스 같은데?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적국의 수도에 들어왔다고? 아, 미스터 L, 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이 자가 미스터 L이라고? 국왕 폐하. 아, 이분들이 지휘를 찾는다 해갖고 손님 대접 좀 하면 어쩔까 친구가 이름 모시고 왔습니다. 손님 대접? 폐하, 이건 뭐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때 저것들 다 몰살시키십시오. 미스터 L, 내 뭐 그래 해버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말이오? 비록 적이긴 하나 오늘은 손님들입니다. 아, 그러니까네, 환영하는 뜻으로 잔치도 베풀고 아, 그런 후에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됩니다. 저들을 당장 물살시켜버리십시오. 폐하 아, 저분들을 잘 대접해갖고 다시 돌려보내면은 아, 부끄러워서라도 다시는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옳소. 뭐 주구들도 양심이 있을 테니 여보라, 저 군인들 환영하기 위해 잔치 좀 벌려라. 수상하다. 정말 수상하다. 뭐 수상하다는 거고? 네, 아니 상하나. 적국의 군사들이 수도에 들어왔다. 그것도 왕자를 따르는 순한 양떼처럼. 그게 바로 미스터 L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다.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일종의 계략 같다. 계략?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려는 계략. 네 너무 의심이 많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내가 솔직히 나 하나님도 안 믿는다. 네 그러다 큰코 다친다. 두고 봐라. 내가 맞다는 게 딱 이제 나올 기다. 큰일입니다. 적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뭐라? 포위해갖고 지금 성 안에 먹을 것도 없다. 대하, 뭐 지금 성 안에서는 겁에 질린 부모들이 지 아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노. 이게 다 미스터 L 때문입니다. 금마가 우리 모두를 방심시킨 거 아닙니까? 오늘 그자의 목이 붙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심이 마땅하다. 미스터 L은 어디 있느냐? 전 여기 있습니다. 네 이놈, 어서 와 무릎을 꿇어라.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네 지금 성 밖을 포위한 적들 안 보이나? 이 눈가를 빛나 이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입니다. 적들이 성 밖에 버젓이 있는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고. 그 하나님이 하늘 곳간이라도 여시겠다 하드나? 내일 당신은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날 그 밖에 무슨 일이고? 대하, 성 밖을 몰래 빠져나갔던 나병 환자들이 이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먹고 내 직접 듣고 싶다. 대하, 용서하십시오. 저희는 적에게 투항할 생각에 성을 몰래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 적군들이 도망가 본 것입니다. 식량하고 무기 다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그 참말이가? 대하, 속지 마십시오. 이건 틀림없이 적의 계략입니다. 적의 계략?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미스터 L! 어젯밤 적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관청을 들었습니다.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 예.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어가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그들이 남긴 식량으로 백성들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보라, 어서 성문을 열어라. 아니도요입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어서 성문을 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 하니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저리 가라! 밀지 마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밀지 마! 결국 그는 몰려드는 사람들의 팔에 밟혀 죽고 말았다. 너는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미스터 L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